화장실일 때 나한테 심이 돼준 사람이야. 신내서 살고 싶게 만든 여자야. 그러니까 제발 누나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몰라 이 답답아. 어쩜 그래야 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아, 너... 아유. 아유. 성님, 오라버니, 금자 와슈. 빨리 나와 보세요. 아니, 아줌마는 어떻게 된 게 쓸데도 없이 드나들어? 아이고, 다들 심란할 것 같아서 순대볶음에 간단하게 소주 한 잔씩 하려고 왔구먼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잖아도 이대로 있어봐야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잘 되었구먼. 오라버니는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실례합니다. 이 밤에 누구랴?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아까 낮에 전화 드렸는데. 아이고, 맥! 내가 깜빡했네. 아까 낮에 부동산에서 밤늦게 저 집 보러 와도 되냐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이고, 어여 들어와요. 네, 실례합니다. 네. 아이고. 아저씨,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이 집 내놓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아, 왜 밤중에 집을 보러 오고도 난리야? 아, 정말 씨. 아유, 성질머리하고. 아이고, 야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어여, 집구멍 들어가세요. 예. 그래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좀 안내 드릴게요. 아빠, 우리 집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 왜요? 이번에 압류 풀리고 다 잘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차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그래도 아빠,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아, 속 터져. 내가 못 산다니까. 정말 지금 이 꼴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가슴이 어쩔 거야. 고모, 우리 집 왜 내놓은 거야? 뭐 다른 이유 있는 거야? 아, 몰라. 모르니까 나한테 묻지 마. 괴로우니까. 선배. 안 자면 좀 나올래? 지금은 좀 그런데. 나갈 기분이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진짜 왔네. 그럼 진짜로 오지 가짜로 와? 잠깐. 자. 저, 괜찮은데. 아, 차갑잖아. 앉아. 목에 두르고 있던 거라 따뜻하지? 근데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 집 팔려고 내놨대.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랬어. 그래? 아빠 보증 문제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 박인석이란 사람하고 연관된 것 같아. 아버님 아무 말씀 안 하죠? 그냥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고만 하시는데. 아버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무 다른 쪽으로 걱정하지 마.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수아 씨가 골라준 걸로 할게요. 오늘 늦어요? 왜요? 그렇게 늦을 것 같진 않은데. 일찍 오라고요. 오랜만에 식구들이랑 파티해요. 그래요. 일찍 올게요. 그럼 나 가요. 이따 저녁에 봐요. 자,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끼도 잘 잤어? 선재? 아침 일찍 회의 있다고 아까 출근했어요. 벌써? 네. 어머니 제가 뭐 도울 거 없어요? 없어 없어 앉아. 이제 우리 집 꽉 찬 것 같네. 그러게. 며칠 수업 없으니까 집안에 문 한 짝 떨어진 것 같이 썰렁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죄송하다 소리 말 들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색이 이제 다시 오니까 좋다는 소리지. 단풍에 나온 속 괜찮은 거야? 어제 술 마셨는데 엄마가 깜빡하고 해장 끓이는 거 까먹었는데.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그러게, 어제 보니까 취한 정도로 마신 것도 아니더만. 차 운전 때 아무한테나 맡기고 괜히 부축한답시고 손이나 만지게 하고. 참, 엄마도 이제 그만해.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알어? 네. 제3공정부지 새로운 후보지입니다. 그래요? 저기 연구소에 있는 서우진 연구원이라고 혹시 본부장님도 찾아왔었습니까? 서우진 연구원, 그 황제복이란 분하고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찾아와서 본부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냐고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사로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어? 출근했나 본데 어디 갔지? 출근하는 대로 옥상으로 잠깐 올라올래요? 할 얘기가 있는데. 뭐예요? 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